소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부드러운 카리스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건강 비법을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스타 건강법인데 이번 주는 저희가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명사들의 건강법으로 저희가 한번 명칭을 해봤는데 네. 오늘 만나고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오늘 만나뵙고 온 분은요. 예. 부드러움 속의 카리스마 하면 다들 아시겠죠?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이십니다. 그런데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20대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대표님, 도둑고양이처럼. 네, 대한민국 여성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예사롭지 않은 이 복장으로 저를 반겨주십니다. 안녕하셨죠? 예. 운동하시는 것 중에 이게 지금 단단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넘었어요. 와, 그러면 10년 넘는 네. 비법을 지금도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강 비결 하나, 단전 호흡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님, 허리의 모습이 죄송하지만요, 잠깐. 이게 되게 쏙 들어가거든요. 아니, 더 들어가셨는데 뭐. 아니요, 진짜 솔직하게 박 대표님 허리 사이즈가. 26판. 26판. 와,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예, 거잖아요. 예. 또 다시 돼갖고. 네, 우선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날렵하시네. 같이 하시지. 네. 땅이 탔습니다. 자, 박 전 대표의 권유에 얼른 따라 해봤습니다. 보기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네.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안 됐죠? 바닥에?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아니, 안 닿더라고요. 차마 못 보고 계시네요. 네. 상당히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 10년 내공은 쉽게 쌓이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손이 좀 불편해 보이셨는데요. 악수를 많이 한 탓에 좀, 예, 좀 다치셨다고 좀 합니다. 불편하죠, 요즘. 예. 글쓰기도 불편하고. 예. 근데 손 이렇게 많이 악수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얼굴에서 오는 느낌도 있지만 손 느낌도 있으셔서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실 것 그러게요. 같은데. 뭐 특별히 하는 거는 없고요. 예. 이제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예. 그 그리세린하고 알코올하고 예. 화장수 좀 섞어서 그 이렇게 손 씻고 나서 바르면 예. 그 좀 막 땡기고 이러는 게 없이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단전 호흡 동작 운동 효과는 어떤지 궁금했는데요. 예. 아, 이건 어디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잠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이건 어디? 네, 사실은 몸 전체에 뼈와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잠도 잘 오고요. 몸이 가벼워진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네, 바둥바둥한데. 보다 못한 전 대표의 한마디. 서부 화산하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식사 시간 최초로 주방을 공개하셨는데요. 자, 오늘 박근혜 대표님의 요리 교실 시간입니다. 암만 해도 근데 잘 못하실 것 같다라는 예감이 식사 직접 준비하실 시간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렇죠. 예. 예. 뭐 집에서 드실 시간조차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거의 집에서 못 먹어요. 하루에 몇 끼 정도나? 아침에 이제 아침도 뭐 조찬 모임이 있으면 못 먹고. 예. 네, 일주일에 그럼 댁에서 드실 때는 몇 번 정도나? 한 두세 번? 겨우 두세 번. 네. 집밥이 그리우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자, 옷까지 쌍으로 입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 비결 둘, 토속 음식과 소식입니다. 네, 평소 나물이며 각종 찌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손님이 오실 때마다 비빔밥을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음식에 예. 고추장하고 이 나물하고 예. 참기름하고 이렇게 섞였다는 게 예. 이게 정말 우리 선조들의 기가 막힌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 고추장이나 참기름이 없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비빔밥이. 예. 예, 맞습니다. 근데 드시는 양은 정말 적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인정하나요? 네, 박근혜 표 비빔밥 맛은 어떨지 시식을 해봤는데요. 근데 조금 불안하셨나 봐요. 왜요? 맛 없으시다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고추장 맛이에요. 손맛이에요.
나물을 만드는 맛이겠죠. 네. 토속 음식과 소식 덕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똑같아요. 이야. 근데 그러면은 몇 살 때 몸무게가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30대가 네. 거의 지금하고 같을 거예요. 아, 지금 계속 똑같이. 거의. 어, 그거 쉽지 않네. 근데 이제 그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책에서도 읽었는데 항상 몸무게를 네. 똑같이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식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먹고 이러니까 그 위장이 그렇게 조정이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정도 먹으면 그냥 배가 부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냥 소식한 적당량 예. 이게 비결이네요. 웰빙 비빔밥으로 든든한 식사를 한 후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집 근처 공원 만난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요. 손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무 꺼리낌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정의 연속에도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박 전 대표의 건강 비결 셋, 바로 열정입니다. 오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더 잡아보려고 예. 막 이러시는데 그런 게 때로는 좋지만 피곤도 하실 법도 한데 아니, 저도 반가워요. 예. 감사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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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상적으로 늘 일상이 돼서 새로운 예. 분들을 만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실 때는 없으시겠지만 피곤할 때는 어떻게 푸시는지는 궁금해요. 일은 많은데 네.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네. 하니까 이제 그런 때 스트레스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전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나 뭐 좀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명상을 많이 했어요. 예. 혼자 쭉 걸으면서 예. 마음을 정리를 하고 예. 또 책도 읽고 예. 그런 데 대한 책도 읽고. 또 제 마음을 이렇게 풀어 쓰듯이 예. 이렇게 그 수필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이제 잘 안 되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어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또 내가 할 일 뭐 이렇게 자꾸 해나가니까 그것도 아마 그 건강에 도움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일에 치이기보다는 일에 긴장감을 즐긴다는 박 전 대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야 했던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 관리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는 철학인데요. 우리가 뭐 그 평상시에 약을 많이 먹고 이래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만 잘 조성해주면. 그러니까 잠도 그 정말 적당히 충분히 자고 음식도 제때 좀 잘 먹고 네.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잘 먹고 네. 잘 자고 이상한 생각 안 하고 네. 그런 게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네. 어디 뭐 네. 진리라는 게 아주 네. 어디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죠. 네. 네. 꾸준한 운동과 소박한 식생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표의 자연주의 건강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빡빡한 그런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지치지 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굉장히 갸냘퍼 보이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소목은 들어서 다 승리를 이끌고 저번에도 테러 당했을 때 의원한테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었는데요. 네. 그게 다 단전호흡과 명상 덕분이고 더욱더 부러운 것은 26인치 예술이어도 가는 허리 50대에도 저런 몸을 유지해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수십 년 동안 같은 체형을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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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이렇게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인간적인 면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이질도 하신대잖아요.